아니 유정 씨가 네. 그 노래방 18번이 어반자카파 노래라고 또 맞아요. 애창곡이? 네. 와 어떤 노래예요? 네가 싫어라는 곡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아, 살짝 불러줄 수 있어요? 어디 어반자카파 네. 앞에서 한 소절 좀. 와, 와 이게 제일 부끄럽고 좀 민망한 상황이죠. 왜냐면 이 당사자들 앞에서 하기가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 네. 영광입니다. 네, 아 애창곡 네. 아니 저 세 분 다 좀 쳐다봐 주세요. 저 용희 씨. 쳐다봐 주셔야지 좀. 어떻게 해보겠습니다. 나는 너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어. 진심을 원했어. 마지막으로 널 봤던 날도 널 원하지 않았어. 진심을 원했어. 네 감사합니다. 30분 추가요. 아니 요때 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살짝 들어오시지 그랬어요. 아 목소리가 너무 예쁘셔서 너무 듣게 되었어요. 네.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이렇게 장비. 아, 낄 수가 없었어. 계속 불러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. 상처받은 내 마음과 더럽혀진 그때 추억 날 바라보던 네 표정 다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네가 싫어, 싫어. 와! 와! 어땠어요? 소감 좀 들어볼까요? 우리 유정양 제가 아우 손이 살짝 떨리는데요. 지금 막 좀 열도 오르고 저 어우 진짜 팬인가 보다. 네. 아, 진짜 그러시네. 너무너무 선배님들과 되게 아니, 영광이라서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어, 그래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영광입니다. 목소리가 되게 그 옷구슬 같아요. 옷구슬 같아요. 네. 네. 옷구슬. 조윤아 씨 목소리만 듣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 네. 네. 아, 이렇게 후레쉬해지네. 네. 조윤아 씨 목소리는 평소에 어떻게 들으셨어요? 아, 현아 목소리는 굉장히 그 네. 옷구슬 나왔는데 매력, 아, 매력 있고 옷구슬은 아니고요. 예. 구슬도 구슬 되게 구슬, 다양하잖아요. 큰 구슬 느낌. 구슬 느낌. 쇠구슬 정도. 네, 쇠구슬.